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엔 모두 4,419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합니다. 과연 그 규모와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 보는 선거, 김민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선거 한 번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비에, 인건비에 이 선거 보조금은 물론이고요. 투표 용지랑 선거 벽보를 마련하는데도 정말 억소리 나는 돈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쓰이는 예산 4,210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선거관리 물품과 시설, 인력 예산 2,662억, 후보자 보존비용 1,083억, 정당 선거보조금 465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뛴 겁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지출이 대폭 늘었겠죠. 여기에 선거인이 늘면서 투표소 500곳이 추가가 되고 선거 보조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자, 이 예산임은요, 약 7천만 명분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선거 투표율이 지난 대선과 같은 77% 수준일 경우에 투표를 하지 않은 23%의 유권자가 포기하는 가치는 96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이면 국민 570만여 명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다. 선관위 측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전 투표소는 3,562개, 대선 당일에 설치되는 투표소는 14,464개고 개표소는 251개입니다. 투표용지 전부 쌓았을 때 높이는 롯데월드타워의 8배인 4,400m가 됩니다. 한 줄로 이으면요, 11,880km인데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를 넘습니다. 자,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을 하면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제15대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평균 5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